주말 등장. 우리나라는 수도꼭지만 틀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콸콸 나오는 나라잖아. 세계에서도 알아줄 만큼 수돗물 질이 높은 편인데 수제도 세계 10위권 아니고 맛도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지. 그럼 이걸 생수병에 담아서 팔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수인 삼다수의 경우 제주 화산 안반에서 걸러진 물을 지하 420m 안반층에서 끌어올려 가공한 생수거든. 이건 제주도에 공장이 있고 제주도에서 가공하는 물이긴 하지만 사실 비슷하게 지하수를 끌어다가 정화해서 내보내는 제주도 수돗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수돗물은 리터당 가격이 1원이 채 안 되지만 삼다수의 경우엔 2리터에 1,000원 언저리란 말이야. 이걸 담아서 시중 생수보다 저렴하게 팔면 그야말로 창조경제가 가능한 건데 아쉽지만 법으로 막혀있어. 생수나 수돗물이나 신체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위생도 훨씬 철저하게 감시되고 지켜야 할 수질 기준도 훨씬 까다로운 데다가 시설 자체에 대한 점검도 빡세거든. 또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수도법에선 누구든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 과거엔 이렇게 물을 사먹는 날이 올 거라는 말이 돌아도 다들 말이 되냐면서 웃어넘겼지만 지금은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 이젠 공기도 사마시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